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1, 2년 정도 전에, 직접, 집게차라 그러는 그 배자원 수집 그 이송 크레인 장치, 하이카라 그러기도 하고 집게차라 그러기도 하는 게이 차를 직접 제가 운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면서 공부 중에는 이 삶에 대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언급되는 것을 이 마음 공부의 작용력으로 봐가지고 삶의 이후까지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극락이나 천당이나 안 그럼 전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기준적, 그것도 현재 사는 것을 가장 기준으로 하고 그 중요성을 여기고 하는데도 그 범위는 결국에는 그렇게 삶의 그 태어나기 이전과 그 이후도 언급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미 그 앞에 문제와 그 이후의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 안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충실하기 위해서는 삶의 이후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데 대해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설령,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또안 그러면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죽음의 경계까지, 죽음을 가버리면 안 되니까, 죽음의 경계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삶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부 중에,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의 경계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스스로에게 명을 합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떤 동기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나에게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는 이제 궁금해 여기면서, 이제 호기심도 있고, 어떻게 다가올고,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부에 대한 확신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거기서 얼마나 확신을 해줄 수 있으면 목숨까지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로 할수 있느냐 말이지요. 목숨을 그러면 내 삶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이 삶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데 그것은 목숨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런데 목숨과 비교해가지고 목숨을 이건 안 된다 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하는 데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도 가장 중요한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확신하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경계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경험을 내가 체험을 하기 위한 도전 동기 어떤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이후에서든 간에 그 동기가 유발돼 가지고 그 경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참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생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이 집게차를 운전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인데, 저녁 한 5시, 여름에 5시 정도 돼가지고, 거래처에서, 공장에서 그 철근, 이것처럼 철근,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보통 한 가지수가 길이가 조금 한 3가지인가 이래 있는데, 한 10m 정도 길이가 됐습니다. 철근을 그 한 가닥가닥으로 해가지고 한 1톤 100kg 정도? 1톤 100에서 한 1톤 200 정도 kg에 대해서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놨습니다. 보통 신제품에 대해서. 그럼 중간에 들면은 이것이 축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을 내어서 고철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방통이라 그러는데, 이 집게로 집어가지고 방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철근이 옆으로 처지니까 이 방통에 담기 위해서는 이 크레인을 더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 크레인 붐대도 더 길게 뽑고 더 높이 들라 그러면은 힘이 분산이 됩니다. 악셀레터를 세게 밟아가지고 유압의 힘을 더 강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붐대를 길게 뽑고 또 더 높이 들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 집게 자체도 철근을 지고 있는 것을 그 악력을 또 세게 줘야 되고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악셀레터를 최대한 밟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중을 시켜놓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붐대가 높이 가고 또 세게 밟고 이러니까 힘이 분산이 되어버립니다. 좀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최고까지 가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 이 회전을 시키면은 운전자가 내 앞으로 짧은 것 같으면은 뭐 물건이 짧은 것 같으면은 여기서 바로 회전을 360도 회전 달려도 되는데, 긴 장대다 그러는데 그 긴 장대 그게 빔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긴 것 같은 경우는 집어가지고 돌리면은 운전 그 조종간인데 앞으로 뭐 붕붕 소리가 날 정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돌리게 됩니다. 이것을 평소 때 작은 것 집었던 사람들이 숫달이 안 돼가지고 이 세게 돌리다 보면은 자기가 이 조정해가지고 긴 것이 돌면서 자기 몸을 옆으로 쳐가지고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천천히 들고 있는데, 그 천천히 들고 있으면서 붐대가 깊이 이제 높이 이제 들고 있다 보니까 힘이 약화가 돼가지고 위에 철근이 떨어져 본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빨간색 철근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빨간색 요 사람 그림처럼 이 철근이 여기서 들어가면서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떨어져가지고 제 어깨를 치면서 제가 뒤로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 고정된 의자가 휘어져가지고 뒤로 휘어져서 내가 밀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 가슴 위에 이 철근이 누르게 되었는데, 폐를 누르다 보니까 숨을 하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를 한쪽 폐만 누르고 있는데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폐는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보통 조정을 두 손으로 가지고 레버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 레버를 이렇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한쪽 손은 왼손을 못 쓰게 되고 오른손만 가지고 레버를 쓰게 되는데, 보통 두 손을 쓰던 거를 한 손으로 쓰다 보니까 1번은 뭐하고 2번은 어떻게 하고 3번은 어떻게 하고 머리로서는 계산되는데 실제는 작동이 안 됩니다. 두 개를 하던 것이 이게 마음은 바쁘고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문했던 그 회사 건설회사 담당자가 급히 차 위로 올라와가지고 조종관을 제 대신에 막 움직이니까, 그 조종을 이 집게차 조종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누르고 있는 출근이 막 움직이게 되니까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거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거 해야 된다 그거 말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은 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아 그거 참 숨이 정상적인 숨이 되어야
목소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종하거나 목숨을 이렇게 이제 경각이 달렸을 때 그러면서 적어갑니다. 그때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아, 그 말은 어로 들리지만 실제는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바깥으로 들리는 거는 어로 들리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막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숨은 하나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119에 긴급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장소를 찾고 오는 것 때문에 벌써 이미 제 숨은 끊어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아 거기도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는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은 멀쩡한데 숨은 하나도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가 올라와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팍 다시 뛰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볼트 카터라 그러는데 보통 철사 같은 거 자르는 거 카터기가 있습니다. 그 카터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묶여가 있던 이 철사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처져가 있으니까 이 탄성에 의해 가지고 확 누르는 힘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 당겨져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한 가닥 하나 이 탄성이 여러 가닥 이래 있다 보니까 한 가닥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탄성이 이래 누르는 힘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이 한 가닥을 겨우 들어 가지고 또 옆으로 옮기고 또 겨우 한 가닥 들어 가지고 옆으로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쪽 손은 아직도 쓸 수가 있으니까 한쪽을 철근을 잡아주기만 하고 내가 옮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잡아주기만 하면은 저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와서 금방 잡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잡아주고 그 분은 잡아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해가지고 전체 가닥수 한 반 정도를 옆으로 옮기니까 그야말로 신라 같은 숨이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라 같은 숨이 통하는 것을 보고 아 살았구나가 아니고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그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신라같은 너무나 가는 신라같은 그 숨이 살짝 통하는 걸 느끼면서 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저는 잡아주고 이제 옮기고 하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넘어가니까 조금의 숨통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다 넘겼습니다. 다 넘기고 숨을 쉬고 정상적으로 됐는데 아 그 충격으로서 차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차 위에 앉아가 있다가 쉬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따뜻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제가 담배를 끊었는지가 제법 됐는데도 담배 한 대 달라 해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러면서 내일 작업하자 그런 얘기하니까 내일 아침에 인부들이 돌아가지고 그 공장이 현장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치워야 된다 아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또 한 30분 있다가 겨우 차에 올라가지고 이제 다시 다 싣고 제 마당으로 이제 저 야드로 차를 옮겨놓고 물건도 안 내리고 차만 그 입고시켜놓고 문을 잠그고 병원에 그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제가 이제 이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몰라서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자 그래 했었습니다. 응급실로 가가지고 그때가 응급실에 간 지가 한 9시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확인하고 이래 가니까 뼈에도 문제가 없고 그저 타박상 정도만 진단 결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타박상 정도 때문에 뭐 신경 놀라고 근육 그 이제 약을 타가지고 자 퇴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때서야 내가 목숨을 담보를 했던 그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퇴근하면서 알게 됐던 겁니다. 제가 그 공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틀림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전혀 믿음이 의심이 가지 않는 온갖 그 믿음으로 내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그때서야 알게 됐던 겁니다. 하나 다치지 않고 타박상도 그냥 살짝 긁힌 정도지 일하는데 지장도 안 되고 몸의 상처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내리는 것 때문에 제가 어깨가 부서지거나 그랬겠지만 이 무게로 인해 가지고 의자가 뒤로 밀려버렸던 겁니다. 휘어져가지고 누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근은 제 가슴을 누르게 됐던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일은 세상 살면서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목숨이 귀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과연 그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가 소신 있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서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종교인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공부입니다. 온갖 내 모든 통로를 다른 부분에는 차단하고 한쪽만 수도하는 쪽으로 한쪽만 딱 열어놓고 그래서 그쪽으로서의 어떤 속도를 그 물리학의 베르누이 법칙과 같은 겁니다. 유량과 유속은 비례한다. 유관은 그 파이프는 속도의 유속에 반비례하게 되지. 유관이 크면 클수록 속도는 느리게 되고 유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속은 빠르게 되는 꼭 물총과 같은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부분은 다 차단하고 또 직장을 가지면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수단 그것만 뭐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과 내가 공부하는 부분 그 부분만 열어놓고 모든 부분을 차단시키는 것이 어떤 수도자의 역할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종교 활동을 위해서 오직 그쪽으로만 모든 것을 가족과도 출가를 하게 되는 거지. 그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탁 열어놓고 그래서 보통 불교에 절에 가면은 문관수멸이라고 있습니다. 없을 문자 문자 문이 없다. 문을 다 밖에서 잠가버리고 열쇠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저 멀리로 문도 없이 오직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가지기 전에는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수련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그런 데 대한 수련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공부 한번 권해도 될 만하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목숨을 담보로 해도 돌아올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졌던가 그런 확신 틀림없이 만약에 많이 다치거나 힘들게 살아온 것 같으면 힘들게 살게 되고 상처 많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목숨의 경과까지 갔지만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돌을 얻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는 공자의 말씀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오랜 시간 전이지만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고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속에는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것,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공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뭐 보여놓은 기술이 됐든 뭐
나무가는 목수가 됐든 집을 짓는 뭐 목수가 됐든 어떤 것을 하든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살면서의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도움 되지는 않고 오늘 막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그래도 이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